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 오늘은요 바로 고슴도치입니다. 이 고슴도치 하면은 굉장히 날카롭고 뾰족하고 단단한 이 가시털이 생각이 나는데 삼미치강이라고 하는 이 호주 친구들한테 그런 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시털. 근데 이 친구가 바로 이 고슴도치가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. 출산한 지 좀 지났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출산을 했을 때 이 털이 굉장히 뾰족할 텐데 어떻게 생겼을지 굉장히 신기하다고 하는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렛츠기릿. 이 대학교에서 동물을 공부하는 친구의 집입니다. 여기 같은데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? 아, 네. 와, 뭐야, 이거. 여기 자취방이라고 해서 왔는데, 뭐예요? 이거 왜 이렇게 많아요? 동물 좋아하다 보니까. 아, 역시. 역시, 과가 이제 또 동물도 네. 이런 거 하시는 과니까. 저 오면서 알았거든요. 네. 여기 학교에서 이렇게 막 동물원도 있고. 네, 네 그런 거 한다고. 여기 이제. 생물이 없는데요? 아, 온 김에 여러분들 죄송해요. 저희 또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. 우리 도치는 좀만 이따 봅시다. 누구 있어요? 이게 피치 좋은 모니터인데. 아, 모니터. 오, 다 부네. 우와. 있거든요. 야, 오르르르르. 오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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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
네. 그리고요. 오, 요거. 이 친구 그 토마토 프로. 귀여워요. 이 친구가 나중에 크면은 진짜 완전 토마토처럼 색깔 더 진해지고 이쁘거든요. 그리고 팩맨 친구들. 오, 뭐야 이거? 돌덩이야, 뭐야? 야, 또 이런 걸 여기 영물을 여기서 보네. 여러분들, 이게 바로 와. 야. 여러분들 이게 자이언트 픽시 프로그라고 하는 친구인데 후체에다가 얘는 수컷 같아요. 암컷은 얘보다 네, 한 요만하거든요. 암컷은 얘는 수컷이고 엄청 크네. 와, 한 2kg 되려나? 1kg 좀 안 되는 걸로 알아요. 1kg가 안 된다고요? 네, 저 1kg 넘을 줄 알았는데 안 넘더라고요. 이게 3kg까지 크잖아요. 그죠. 야, 여러분들 그 나중에 아프리카 가면 조심하세요. 네, 무튼 뭐 이렇게 뭐 여기 뱀도 있고 뭐 거북이도 있고 되게 많아요. 이것도 뭐예요? 여기 이제 블루테일 스킹크라고. 근데 아, 블루테일이요? 열자마자 튀어나갈 수도 있거든요. 이 친구도 애들이 네, 다음에 보는 걸로. 그죠? 블러드 만지면 안 돼. 먹이 먹었어. 어, 근데 괜찮으세요? 이렇게 키우셔도? 아, 네. 네, 집이신데. 아, 집이 하나 더 있어요. 아, 집이 하나 더 있구나. 역시 여러분 이 동물을 좋아하면 집도 내주게 돼 있습니다. 짜잔. 와. 자, 여기서 잠깐 여러분, 이게 태어난 지 며칠 정도 됐죠? 이제 태어난 지가 네, 2주요? 아, 말씀 10일? 말씀하셔도 돼요. 그 왜 이렇게 수신호를 12일 정도 됐는데 제가 오기 전에 촬영 해놔 주신 게 있는데 잠시 볼게요. 아우, 너무 신기합니다. 자. 아이고! 어, 엄마가 지키고 있네. 어미가 좀 예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아, 얘네 소리도 작게 내야 되죠? 네. 너무 말하시면 돼요. 와, 저기 있다. 제가 알기로는 고슴도치 애들이 시각은 별로 안 좋은데. 네, 맞아요. 수박이랑 총각이 엄청 예민하다고. 네. 와. 뭐야, 그냥 뭐, 뭐라 해야 되지? 그 담송이 그 살에서 좋은 것 같아. 와.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? 우리나라에도 토종 고등도치가 산다는 거. 아까 그 삐덩이 같은 친구들이 지금 컸는데 혹시 이거 만져보셨어요? 만져보진 않았어요. 스트레스 받을까봐. 아, 맞죠. 그런 거 있잖아요. 네, 햄스터도 맞아요. 그렇다고 해가지고.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고등도치 애들이 털이 처음에 태어날 때 굉장히 많아도 출산할 때는 굉장히 부드럽다고 해가지고 출산에는 지장이 없다 하더라고요. 지금 여러분들 더 가까이서 보여드리는 건 좀 힘들지만 우선 이 친구들이 이렇게 생겼고 지금 털이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빨리 자라는데 제가 알아보니까는 고슴도치가 한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청소기 다 된다고 네, 그러더라고요. 그 고슴도치 그 관련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? 고슴도치요? 고슴도치요? 고슴도치 일단 가시가 막. 아, 그리고 여기에 있는데 혹시 이 친구가 아빠예요? 아니, 그 친구가 아빠가 아니고 아, 이 친구가 아빠예요. 아, 이 친구가요? 한 마리가 더 있거든요. 아이고, 얘 엄청 크네. 네, 얘가 좀 많이 있네.
야, 또 내가 오니까 또 먹는다 해. 또 방송을 아는구나. 지금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좀 많이 예민해요 얘가. 어 근데 잘 먹는데요? 주일 되기만 해도 원래 얘가 좀 미치는데 아빠가 좀 싸나봐요. 그 엄마는 진짜 순하게 생겼어요. 지금 보시면은 가슴다치네. 좀만 가까이 잡아. 야 애기 밟으면 안 돼. 아이고, 예, 이런 매력 때문에 고슴도치를 많이 키우시거든요. 아이고,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두 마리에서 최대 뭐 한 다섯 마리까지 출산한다고 하는데 이 세 마리까지 출산한 거 보면은 되게 잘 나온 거 같고 엄마가 저도 잘 먹여서 잘 케어를 한 듯 합니다. 도치야, 너는 이름이 뭐니? 얘는 고돌이에요. 아, 고돌이. 아, 무슨이 고돌이? 아니야, 고돌이 1, 2, 3. 어디 싸우지 마세요. 지금 사이즈가 지금 크기로는 이 정도 되는 아기들입니다. 새끼 때는 굉장히 가시가 말랑말랑하고 점점 이렇게 되면서 조금씩 딱딱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결론은 이제 만지면 안 돼서 지금 확인을 할 수는 없는데 얼굴을 보고 싶다 야. 아이고 엄마 몰래 차려. 아직 눈을 못 떴구나. 네,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? 그 고슴도치 친구들이 3개월에서 6개월만 돼도 성숙이 돼서 또 번식이 가능하다는 사실. 대신 수명이 비교적 짧아가지고 길어야 5년. 그 다음에 기네스? 최장으로 오래 산 친구들이 이제 질병치료랑 이런 거 해서 거의 10년까지도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근데 서식지로 하면은 이제 아프리카부터 중미, 남미까지 굉장히 널리 분포하고 그리고 다섯 속에서 총 17종의 고슴도치가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다고 해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고슴도치가 고슴도치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근데 여러분들 근데 고슴도치 의외로 이빨 약하다 보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.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우리나라 고슴도치 색깔인데 가시가 굉장히 거무스름하고 이 아프리카에 사는 고슴도치보다는 사실 귀엽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장난식으로 막 이렇게 들고 하셨다가는 물리기 십상입니다. 이 친구들이 소리 내면서 이 가시를 세우고 콕 찌르면 진짜 아프더라고요. 딱 보면 밤송이 같지 않아요 여러분? 그 색깔이 좀 다르기도 한데 근데 이 친구들이 아프리카 고유종은 아니고 뭐 이렇게 교잡종인가? 교배종인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이 친구 좀 순한데. 아 순해요? 네. 아이고 아 귀여워. 근데 얘 되게 순하다. 아이고 느낌은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조그만 강아지 올라간 것 같아요. 그냥 말랑말랑하고 체온도 높아가지고 따뜻하고 그러네요. 근데 여러분들 그거 근데 귀엽다고 막 키우시면 안 됩니다. 잘 알아보고 사육하세요.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방금은 굉장히 순진해서 괜찮은데 지금 장갑 끼고 계시거든요. 그 이유가 이 고슴도치가 순한 아이들도 있는데 성격이 좀 파탄나는 애들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주인분들이 이렇게 냄새를 맡게 해줘도 좀 테임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고슴도치나 이렇게 예민한 친구들은 이제 장갑이나 주인이 썼던 손수건, 수건 또는 심지어 양말까지 해서 사육장에 넣어놓고 한다고 합니다. 어, 소리 내는 거 들어보세요. 도치야 소리 한번 내줘. 아이고 소리 잘 들어갔다. 이거는 평소 소리고 화나면은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. 오, 들으셨죠 여러분. 이게 오, 이 고슴도치 이게 세운 거예요 지금 가시. 순할 때랑 비포에부터 이때 건드리면 바로 사망. 아 귀여워. 예. 풀어놓고 계신다고요? 거의 그냥 저가 집에 있을 때 풀어놓고. 어구. 자 해서 오늘 우리 대경대 학생 친구 방에 와가지고 고슴도치도 보고 귀여운 다양한 생물 친구들 많이 봤는데 어, 이 친구 너무 귀엽다. 이름이 도련님이에요. 도련님이에요? 아이고 도련님. 아이고 아이고 열심히 가세요.